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남진주입니다. 이번 강의는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선발급 세금계산서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의 작성 발급 시기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입니다. 공급 시기 후에 발행을 한다면 지연 발급이나 미발급 계산서가 될수 있고요.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게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는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을 하고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가를 지급받고 동시에 발급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발급하고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서나 약정서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기재하고 이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금 청구 시기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발급하고 30일 이상이 지났지만 동일 과세 기간 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 계약서나 약정서 상에 내역이 있어야 하고요. 그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가 그 일이 속하는 동일 과세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나 두 번째 경우처럼 이 동시에 또는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계약서나 약정서가 없어도 이 대가 지급한 사실만으로도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인정이 되고요. 계약서나 약정서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을 받는다면 이 동일 과세기간 여부는 상관이 없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약정서도 없고 대금 지급도 수반되지 않아서 부인된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사업자 A는 사업자 B로부터 7월에 공급가액 10억 원의 기계를 공급을 받기로 하였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약정서도 안 쓰고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을 받으려 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환급 신청이 들어오니까 추가 소명 자료를 보냈거나 이제 현장 확인을 해서 부인을 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매입자 A와 매출자 B의 부가가치세 처리 내역입니다. 매입자 A는요, 당연히 부인되었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되고 과소 초과환급 신고 과산세, 납부불성 실 과산세를 부과를 받고요. 가공으로 받은 건 아니고 이제 거래를 할 거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자 B는 매출 감소 결정이 되었고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7월 달에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 경우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 사례의 경우에 만약에 아까 보았던 3번의 그 요건처럼 6월 달에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6월 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7월 말 이내에 대금을 지급을 약속을 했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이제 인정이 되고 이 부가가치세 환급도 적법하게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이제 선발급하는 경우에는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잘 검토하셔서 발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진주 회계사였습니다.